안녕하세요. 소득별 원천 징수의 백유혜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퇴직소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퇴직소득을 원천 징수를 해야 되는 그 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 충당금을 쌓아서 충당금을 쌓아서 지급을 회사에서 하는 경우와 퇴직연금을 설정한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원천징수 의무자는 회사에다가 충당금을 쌓은 경우에 그 퇴직소득을 그 사업자가 지급을 하게 되겠지요. 그러면은 원천징수 해야 되는 납부자는 그 사업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을 설정을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 의무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퇴직연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확정급여 DB형이 있고요. 확정기여 DC형이 있습니다. 확정급여형이라는 것은 나중에 근로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에 지급받아야 하는 금액이 확정된 퇴직연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확정기여형이라는 것은 납부를 해야 되는 사업주의 금액이 확정이 되고 나머지 운용 실적에 따라 가지고 퇴직금을 지급받는 형태의 연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원천징수 의무자는 두 개가 다른데요. 확정급여 DB형 퇴직연금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퇴직금을 설정한 사용자, 사업주가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고요. 확정기여형인 경우에는 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그 운용 기간이 원천징수 의무자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임원 퇴직금 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금 한도가 없습니다. 없는데 임원이 퇴직을 하는 경우에 이게 실무에서 임원이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금액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근로소득을 좀 적게 받고 받아가다가 퇴직하는 시기에, 그러니까 직전에 근로소득을 좀 많이 높여서 퇴직금을 한꺼번에 많이 받아가서 퇴직소득으로 좀 이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2012년 이후에는 임원이 퇴사를 하는 경우에 그 퇴직금 한도를 계산을 해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제도가 생겼는데요. 이렇게 임원이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2011년 이전과 2012년 이전으로 나눠서 2012년 이후에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그 기간에 발생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한도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 한도는 퇴직 전 3년간 총 급여의 연평균 환산 금액의 10%에다가 2012년 1월 이후 근속 기간 곱하기 3배까지를 한도로 보아 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3배 규정이 2020년부터는 두 배수로 개정이 될 예정이라서 한도가 축소가 될 예정입니다. 자, 이거는 실무 사례인데요. 중간 정산을 받은 다음에 나중에 퇴직을 하거나 명예퇴직금을 받는 경우에 근속연수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정산은 이제 그 제도가 폐지가 되어서 임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불가능하고 근로자인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장기 요양이 필요한다던가 주택을 취득을 한다던가 이제 그런 경우 일정한 경우에만 이제 가능하게 됐는데요. 중간정산을 한번 한 다음에 나중에 실질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근속연수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명예퇴직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명예퇴직금은 중간에 아무리 중간 정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최초에 입사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근속연수를 계산을 해서 퇴직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서 오늘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